와 무게인 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고마워서 붙이는 거죠. 네.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치는 바로 그 맛. Gear Times. 네, 빈티지 2입니다. 네, 퍼즐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티지 2입니다. 아빈2. 아빈2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넘버링을 하면은 네. 보통 5762를 가장 많이 꼽았잖아요. 그 5762가 200만원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그냥 뭐 넘버링이 들어간 그 미펜 스트랫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없었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 선언을 해요. 그 아메리칸 그 빈티지로 바뀌면서 이게 50s, 60s, 70s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꿔버리면서 네. 5762를 컷샵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뭐 또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그때는 거의 막 갑자기 막 400대, 500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평소에 사던 것보다 거의 뭐 두 배 값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그게 원성이 자자했단 말이죠. 빈정상하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사는 게 오히려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은 막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올리니까. 그리고 아메리칸 그 빈티지로 나왔던 모델들은 이제 물론 그 10주년에 좋은 스펙들을 모아서 나왔지만 팬더의 구매자들, 팬더의 팬들이 원하는 건 좋은 스펙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편한 스펙이지만 그걸 그대로 달라. 그 어떤 근본을 중시하고 항상 뭔가 그 실제로 내가 연주할 때 어떤 편안함 이런 네. 악기로서의 기능보다는 정말 그때의 그 감성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개량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네. 구멍이 난 상태로 그냥 네. 내놔라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칸 빈티지가 물론 되게 결과물은 좋았습니다만 네, 되게 생각보다 네.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네. 아메리칸 빈티지 2로 이제 다시 그 연도를 가져와서 연도 그 연도 해야죠. 그대로 넘버링을 해서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예 그 연도 그대로 픽업을 그 연도 픽업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57 스트랩이다 그런 픽업이 57 스트랩 픽업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아주 내 똑같이 해줄게 내가 징글징글하게 맞춰줄게. 그래서 이제 아빈2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 중간 사이의 영역을 찾은 거죠. 예. 이 아메리칸 기본 그냥 스탠다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그리고 그 커스텀샵 사이에 있는 아메리칸 빈티지 2라는 예. 라인을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예. 오늘은 아메리칸 빈티지 2의 1954 스트랩 예. 70주년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출시될 때 그대로 역시 이것도 그대로 픽업 셀렉터 3단이고 예. 막 개량은 안 했으니 둘, 니네 알아서 예. 해라 뭐 이런 거죠. 그 저희가 최근에 했던 아빈2를 보면 다 2022년인데요. 지금 가격대는 그때 당시에 했을 때 400좀 언더. 그것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권속가는 그때도 이미 400이 넘었었고요. 네, 오늘은 400만원 초반이네요. 428만 9천원. 그때 했었던 모델 57 스트랩 아빈2 57. 역시나 제일 뭐 57답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57. 그때 82점. 역시나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죠. 선생님은 무료 사운드로 36점을 주셨습니다. 네. 그냥 미펜인데요. 미펜인데. 네, 커스텀샵도 아닌데 36점을 네. 주셨고요. 선생님은 7.25 is back. 네. 저는 그래 이 맛이야. 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6.1 스트라토 캐스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82점. 아하. 게리 무어 생각도 나지만 제 생각도 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6.1과 6.2 사이에 1과 2분의 1 와, 이렇게 드렸습니다. 61.5. 그 다음에 73 스트랫을 했었네요. 73 스트랫은 라지 헤드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남의 고향의 향수병. 이게 분명히 내 게 아닌데 이 70은 70을 보면 왜 이렇게 그리운지 참 웃겨요. 네. 좀 남의 고향의 향수병 알림. 네. 82점. 네. 점수가 셋 다 82가 나왔었네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던 네. 아빈2입니다. 이게 약간 우리의 그리움을 해소시켜준 데에 대한 그 점수 프리미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54입니다. 불편하게 그지없는 54스트랩 네. 428만 9천원이고요. 스펙 설명하기 전에 좀 특이사항 54 아시죠? 이렇게 노브도 좀 이상하고 이상하게 생겼고요. 네, 스커트가 짧죠. 네. 이 픽업 커버도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네, 맞아요. 뭐 여기도 둥글둥글합니다. 네, 둥글둥글. 그렇습니다. 처음엔 좀 순했죠, 디자인이. 네, 여기도 둥글둥글하고. 네. R값이 좀 많아요. 네, 좋습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73이고요. 그리고 네,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뚜레는 78mm로 좀 두툼한 편이고요. 바디는 애쉬입니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렉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1954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41.3mm, 너트너비도 좁죠. 네. 스트링은 팬더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입니다 이건. 네. 네, 지판은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7.25 is back.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픽업은 70주년 기념 모델 54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3웨이 픽업 셀렉터, 뭐 되는 게 없습니다. 하프 톤은 니네가 알아서 중간에 멈춰보든가 이런 느낌이죠. 어, 저 이거 잘 아는데. 네, 에릭 클랩튼처럼 네. 네, 해줘야죠. 네.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네, 54 스트랩, 불편하고 원시적인 스펙 잘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진짜 불편하다. 중간 픽업. 자 브릿지 픽업. 오늘 참 시리즈가 이상한 게 기타가 맥펜에서 미펜에서 이렇게 바뀔 때마다 팬더 앰프를 볼륨을 1씩 높이고 있습니다. 아, 네. 뭔 소리가 이렇게 안 나? 저 되게 세게 치고 있거든요. 네. 자, 2단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4단. 이게 잡음을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바뀌어요. 페이드가 탁 바뀌면서 안 쓰면 조금 더 미세요. 그럼 딱 서요. 이런 하프톤 팁까지. 예. 팁이 아니라 자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도 높여야 되겠네. 아, 나 진짜. 와우. 아이고. 그거 뭐 옛날 그 막 버디홀리 이런 그 클래식 락앤롤 이런 거 연주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너무 클래식하다. 와. 드라이스트고요. 좋습니다. 좋다. 네. 억지로 2단입니다.
원시적이고 좋네요. 와, 진짜 좋네요. 네. 와. 야, 뭐 개인이 없어.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한 점을 쳐들어볼게요. 야.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 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 이거 사. 오 이거 사. 오사. 네, 저는 불편한데 네. 고맛으로 치는 기타. 네. 불고기. 불고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편한데 고맛이죠.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아이 불편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평균 79.5. 네, 이건 도저히 저는 편의성을 16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이야 뭐 하프톤도 바로바로 하시고 어떻게 하시니까. 야, 이 불편해 그러니까 진짜. 15.6이야. 네. 16이 아니라. 이것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아, 예. 줄을 어떻게 끼라고? 엉망이네 진짜. 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고맛으로 치는 거죠. 네.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치는 바로 그 맛. 이거 이렇게 뚜껑 여기 구멍 넓히시는 분 없겠죠? 네. 네. 자, 이게 바로 뭐 빈티지 이 정말 기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특이한 빈티지 문화 참 신기해요. 좋습니다. 그 빈티지 기타는 스쿼드 V를 한번 해보죠. 볼륨. 볼륨이 너무 작아. 볼륨이 10점 만점에 나오면 4. 아, 진짜 잘 안 나오죠. 네. 좋습니다. 볼륨이 안 나오는 기타. 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70주년 또 기념 모델로 나오는 커스텀 샵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54 스트랩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 54, 54, 54, 54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또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254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제는 진짜 컷샵 54까지 네. 지금 보면 사실 35가 거의 컷샵급의 점수거든요. 사운드가 그렇죠. 예. 과연 컷샵들은 이거보다 사운드가 좋을지
좋으면 뭐가 어떻게 좋아서 좋은 건지 뭐가 더 좋아야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불편한 오사의 커스텀샵 버전까지 가서 저희가 쭉 3대 연속 커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커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Kia Times.